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sharing of blood을 단번에 행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는 거예요. 뭐 그거밖에 없나요? 뭐 다른 길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 4권 29가입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기로 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Hebrews 히브리서 9:22. 9장 22절 말씀. The law requires. The law requires. The law 율법은 requires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요구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That nearly everything be cleansed. That 이하가 딱 가서 붙으면은요, that 이하를 요구한다, 하여야 하느니라. 말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That nearly everything, 거의 모든 것들이 be cleansed. Cleanse가 뭐예요? Clean. Clean이 깨끗한 건데, 여기다가 z를 갖다 붙이니까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cleansed. Cleanse, be cleansed 그랬으니까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 With blood. With blood.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해보면은 율법에 의하여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돼. Require의 기분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비동사가 원형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응? 아까는 눈치 못 채셨지. 비동사가 원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 왜 그러냐면은 원래 형태는 여기 shall이 들어가거든. shall. shall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뭐 미래 조동사라는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게. 미래가 아니고 어떻게 돼야만 한다, 할지어다, 뭐 이런 기분이 들어갈 때 shall이 들어가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전부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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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l 이렇게 나와요. 응? 십계명. 십계명을 잘 모르세요? 그러면 금년 말에 마지막 주일에 제가 십계명을 전체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The Ten Commandments. On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You shall have. Shall. Shall, shall, shall. 그러면은 아주 강력한 명령이 됩니다. 강력한 명령, 운명, 의무 뭐 이런 거 나타낼 때 shall이 들어가거든. 근데 원래는 이제 shall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 shall 이런 거 싫어하거든. 괜히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싹 생략해버렸어. 그러니까 원형이 남은 거야.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될지어다. requires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이죠? requires. 율법. 이 율법은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들이 쫙 리스트가 나와요. 뭐를 뭐 황소의 피를 우슬조에 찍어서 몇 번 뭐 하고 그렇게 레위기에 쭉 나오는데 그게 require 하는 거예요. require 하여라,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require. 그래서 nearly everything. nearly가 들어간 거로 봐서는 뭐예요? 모든 것이 아니죠. 거의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 그래서
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도 있대요.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게 있고.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세히 알 필요 없어. 지금 이 옛날 얘기니까 이거.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옛날에 그랬대더라 이렇게.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그래서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그 shedding of blood 피 흘림이 없이는 There is no forgiveness. There is no forgiveness. 용서함이 없느니라. shed라는 게 뭐예요? shed. 피를 뚝뚝뚝뚝 흘리는 거를 shed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아니 예수님이 보니까 엄청 하나님과 동등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냥 산 꼭대기에서 딱 서갖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노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채찍에 얻어맞고 피 흘리시고 왜 그랬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요게 그 포인트예요.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피 흘림이 없이는 구약의 옛날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맞춰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걸로 once for all,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피 흘림을. 그 이후로는 소나 양을 잡아서 피 흘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shedding of blood을 한 번에 해버리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shedding of blood을 단번에 행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는 거예요. 뭐 그거밖에 없나요? 뭐 다른 길은 없나요? 없어. 나도 옛날에 다른 길이 있는 줄 알고 막 찾았는데 없어요.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아, 이 도 닦는 거는 말이야. 이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A코스로 올라가도 되고 그리스도 코스, 이거는 또 부다 코스, 또 이슬람 코스 이렇게 루트가 많은데 어디로 가든지 정상에만 가면 될 거 아니야. 요따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건 천당 가는 거는 천국 가는 거는 이 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를 꺼버리신 그 기운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 그래서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도할 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어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거든. 누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면 아 예수님 그 양반이 뭐 도사는 도사인 것 같은데 성경 보니까. 근데 나중에 뭐 군사들한테 붙들려 갖고서는 매 맞고선 죽대. 그 뭐 힘없이 죽은 양반을 왜 그렇게 믿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옛날에 했거든. 근데 그게 힘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피를 대신 흘려서 전 인류의 죄를 앞으로 올 우리 그러니까 2000년 뒤에 우리가 질 죄까지 전부 짊어지고 사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지. 지금 그런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ebrews 9:22.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들어볼까요? Hebrews 9:22. The law requires that nearly everything b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한 번 더. Hebrews 9:22. The law requires that nearly everything b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자, 따라해 보세요. Hebrews 9:22. The law requires that nearly everything b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한 번 더. Hebrews 9:22.
The law requires that nearly everything b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Hebrews 9:22.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Hebrews 9:22. The law requires that nearly everything b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Hebrews 9:22. 한 번 더. Hebrews 9:22. The law requires that nearly everything b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Hebrews 9:22. Shadowing. Hebrews 9:22. The law requires that nearly everything b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한 번 더. Hebrews 9:22. The law requires that nearly everything be cleans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아, 아주 은혜롭죠? 그러면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직 구독 중이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증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 채널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겠다. 이 채널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공유를 눌러서 전 세계 여기저기 친척, 친지들한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10분 낭송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